오늘은 우리가 주님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지난주 우리는 헤롯의 이야기를 잠깐 마무리 겸 하다가 미처 끝내질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짧은 한절 속에는 많은 복합적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뭔지, 또 여기에 언급된 헤롯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헤롯을 향해 하필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 여우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저 성경에 담아진 단어 하나하나가 무심히 되는 대로 담아졌을 리는 없고 여기에는 굉장히 함의된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보겠는데요. 첫째는 그 당시 사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아기를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디바라고도 하죠.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의해서 재밌게도 여우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헤롯의 위협을 반영한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아직 노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예,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 그 어제 뭐 조용필 씨 특집 불후의 명곡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보기로 그걸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프로 중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조용필 씨가 이제 등장을 했고 그분이 이제 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관중석 한복판에 크게 자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또 그분을 추앙하고 흠모하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누구 순서가 됐는가 하면 김종서 씨 그 록하죠. 그 머리 긴 사람 그분 순서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서서 많이 울더라고요. 왜 우나 봤더니 조영필 씨가 그래요. 종서 씨는 참 나를 많이 닮았어.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예. 종서 씨는 나를 참 많이 닮았어. 야, 자기 흠모하던 그 가왕 조영필 씨가 자기를 많이 닮았다는 한마디에도 그렇게 감격을 해서 몸을 떨면서 흐느끼고 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면서 태근이는 참 나를 많이 닮았어. 그러면 전 기절할 것 같아요. 네. 네? 거의 기절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네, 주님이 비록 험한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 너는 참 나를 많이 닮았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대화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당시 시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사람들은 주로 뭐 삼으려고 했죠? 왕 삼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정확히 그 사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니드였고 시각이었어요. 왕은 종교인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정치인이죠. 왕은 정치인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성경을 바탕으로 한 로마 제국의 정서를 보면 로마 제국은 계속 예수님을 종교인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빌라도도 손을 씻었죠, 나중에. 뭐, 종교적으로, 보다도 정치적으로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죄목을 걸기를 원했죠? 정치적으로 죄목을 걸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확실히 자기들이 손 안 대고 예수님을 로마 당국의 힘을 빌려서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역설이죠.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인으로 분류하려는 음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정치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은 정작 예수님을 볼 때 종교인으로 분류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나요? 유대인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달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정치적인 죽음이 아니죠. 정치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측근의 그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엉뚱한 얘기가 튀어나오는 것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선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의도를 아셨죠. 유대인들은 정확히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했습니까? 임금. 정치적인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런 왕 삼으려는, 즉 왕권에 도전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 가지 역사적인 실제했던 유대 전쟁사나 요세푸스의 글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름만 좀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세포리라는 곳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왕권에 도전을 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의 아들 유다는 매우 성질이 포악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세상의 무력으로 로마 정권을 대항해서 결국 그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유대 왕이 되는 게 목적지였어요. 또 두 번째는 베레아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머리에다가 유대의 왕이라고 머리띠를 띠고 돌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목적도 유대의 왕이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또 아트롱게스라는 사람, 또 튜다스라는 사람, 뭐 이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얽힌 그 유대 왕을 향한 목적지향적인 의도와 시도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 정도만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전부 왕권을 향한 도전자들이었어요. 예수님도 헤롯의 눈에 비칠 때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당연히 그런 종류의 한 사람으로서 백성들이 추앙하는 인물 정도로 이해를 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추앙하려고 했어요. 맞죠? 그럼 제일 긴장했던 게 누굴까요? 헤롯입니다. 헤롯은 사실상 왕이 아니거든요.
분봉왕이라는 말은 몇 주 전에도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주라는 개념이에요. 한 지역을 책임진 영주 정도로 이해를 번역을 하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점점 세례 요한도 그랬고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가 이복동생 아내를 빼앗아 헤로디 아주 이름이 아내를 삼자 세례 요한이 그런 비도덕성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나무랬죠. 그리고 많은 추종자들이 세례 요한을 옹이하니까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꼈어요. 저는 나중에 틀림없이 자라서 내 유대 왕을 향한 이 찬탈의 목적에 걸림돌이 되겠다. 그래서 참수용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런 열거된 이름들 하나하나도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헤롯에게는 컴플렉스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적어도 어떤 시각에서? 정치적인 시각에서. 그러다 보니까 늘 틈만 있으면 이 헤롯이 이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제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헤롯을 향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여우라고 얘기했어요. 여우. 여러분, 여우라는 말은 성경에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만 두 동물이 등장을 해요. 암탉하고 여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제목을 여우와 암탉이라고 할까 그러다가 이거 좀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잡았는데 여우라는 동물과 암탉이라는 동물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우는 적어도 우리 한국 또는 동양적 이미지로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여우, 뭐 간교하다, 교활하다, 또는 얍삽하다, 자기 이익만 챙기다, 뭐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경 해석도 그런 식으로 들이대거나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 사회에서 1세기 때에 적어도 성경, 특별히 성경에서 여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좀 한번 볼까요? 거기 여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뭐를 허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면 이때는 3, 4월입니다. 포도에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여우들이 포도원으로 들어오는, 포도원으로 왜 들어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포도를 먹으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쥐를 잡으려고 들어와요. 이 들쥐는 그렇게 포도 냄새를 좋아한다 그래요. 특별히 포도향. 꽃이 피니 포도향이 얼마나 진동을 했겠어요. 그러면 그 들쥐를 잡기 위해서 여우들이 포도원 근처로 접근하다가 밑에 울타리를 파들고 안으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들쥐를 잡으려다 보면 아직 열매도 맺지 않는 꽃들이 다 떨어져요. 다 망가져요. 쑥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열매를 못 맺어요. 왜 헤롯을 여우라고 했나요? 여기 여우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헤롯은 최종적인 목표가 유대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왕을 향하여 걸림돌이 되거나 꽃처럼 어떤 열매를 맺히거나 보일 조짐이 있는 정적들은 다 미리 제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여우처럼. 그 여우는
사실 그 캐릭터가 얍삽하고 교활하고 간교한 이미지보다는 그건 우리식 개념이에요. 여우가 갖는 가장 강렬한 최종적 당시 그리고 성경의 이미지는 두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첫째는 허무는 자다 그 뜻이에요. 허무는 자다. 헤롯은 허무는 자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 재건 역사를 하죠. 그때 그 적들이 이런 놀림을 합니다. 15절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제가 한 절만 부탁을 해가지고 한 절만 띄웠는데 뭐라고 놀리냐면, 야 너희가 쌓는 그 벽은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지겠다라고 놀려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본문을 찾아보세요. 거기 여우가 등장을 합니다.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지겠다. 그러면 거기서 등장하는 여우의 캐릭터는 뭡니까? 깃털처럼 가벼운 하찮은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우는 적어도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전통 인식 속에는 두 가지 이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는 열매도 맺히기 전에 꽃잎을 떨어뜨림으로써 싹을 잘라내는 허무는 자의 이미지가 있고 또 하나는 깃털처럼 하찮은 존재.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헤롯을 향해서 그 이미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볼까요?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자, 여기 재밌는 시제가 시간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에는 무슨 일을 하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내고 결박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가야 될 길, 하실 일이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3일에는 뭐라 그랬어요? 제3일에는 내가,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3일이라는 숫자는 우리 기독교에게 가장 중요한 수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후에 부활하신 시간이기도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또 하나님이 3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간 속에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남은 사역의 기간을 얘기하고 그 사역이 마무리되면 예수님은 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제3일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하여 뭐예요? 지키리라 하라. 여기 완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텔레이우라는 뜻입니다. 이 텔레이우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비슷한 단어가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할 때도 테텔레이 타스. 즉, 다 지불되었다. 다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으러 가시는 그 죽음의 길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거기 가면 당신 묶인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당신이 붙잡힌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은 갑니다. 유명한 말씀을 남기고 가죠.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된다는 예언도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지만 나는 가는 것도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둘은 충돌이 되는 걸까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겪게 될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세요. 근데 그 미리 보여주는 것은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험한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는 결국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이렇게 상충되는 그림을 하나의 라인 속에 얹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미리 준비시키고 미리 각오시키고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가야 되는 길의 의미를 정확히 흔들리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이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갈 길이라는 말은 바로 죽음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앞에도 이와 같은 길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길,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에 꼭 꽃가루만 뿌려지는 건 아닙니다.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나로 하여금 받으시는 독배라면 죽음의 잔이라면 기꺼이 마시겠다는 각오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가는 길에는 많은 인생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바리새인.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적어도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분리주의자들이고 종교인들이지만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장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분리주의자라는 의도와 상관없이 시류에 편승해서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는 이중적인 교활한 행태를 서슴지 않았어요. 마치 누구처럼? 헤롯처럼. 자기에게 거스리는 모든 것이라면 무자비하게 끊어냈어요. 처단했어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그럼 우린 여기서 좀 이 사건을 툭 멀리 던져놓고 한번 몇 가지 걸러낼 적용점이 하나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사람은 결국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이중적 행태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그래고 성도들이 그래요. 교회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 오전에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죠? 입으로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니 그런데 그 말에 진의는 할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하자면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상투적인 수사어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4장 17절에서는 뭐라고 결론을 맺죠? 행하고도 행해야 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실은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전 존재를 걸어도 모자랄 뿐이고
내가 이분을 위해 죽어도 나에게는 과분한 분임을 내 생명의 본질이고 전체요? 내 주인이신 분임을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냥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민중은 민중대로 자기들의 입맛에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다가 점점 다가오는 그림이 이게 아니니까 이거 아니었구나 하고 방금 환호하던 것을 비난과 욕설로 뒤집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대중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또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그게 또한 헤롯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과연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을 누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구호가 그동안 많았다고 봐요. 너무 구호가 많았어요. 너무 명제가 복잡했고 단순해요. 누가 제자냐? 누가 제자입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걷는 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요란한 구호, 복잡한 명분 다 무의미해요. 우리는 명제가 대단하다고 신앙이 대단해지는 건 아니에요. 요란한 문구가 없고 명제가 없어도 주님이 담백히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두벅두벅 걸어가셨던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들을 뭐라 하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십자가 지고 일사각오로, 우리 교회는 일사각오의 신앙만 회복해도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목숨 두 개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삼일교회가 주님이 가야 할 길에 나도 기꺼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서는 귀한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